싱가포르 국민 80%는 그녀처럼 정부에서 분양하는 HDB 아파트에 산다. 이 아파트의 평균 가격은 약 4억 원. 콘도라 불리는 민영 아파트의 3분의 1 수준밖에 안 된다. 그리고 중산층 이하만 들어갈 수 있다. 공공주택이니만큼 아무래도 중산층 그리고 저소득층을 타겟으로 하는 거라서 인컴 그 소득 제한이 있어요. 그래서 부부 합산 12,000불, 월 소득이 12,000불 이하인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혜택을 주는 거고요. 싱가포르 국민들은 평생 두 번의 신청 자격이 주어지는데 집값의 10%만 있어도 이 아파트를 살 수 있다고 한다. 4억짜리 집이 있다? 그럼 네. 제수 중에 얼마 있으면 들어갈 수도 있다고? 하나도 없어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. 아까 말씀드린 대로. 왜냐하면 소득이 낮으면 8만 불까지 일단은 정부에서 그랜트를 주잖아요. 그럼 그걸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다운페이를 할 수 있는 거죠. 그런 식의 시스템으로 해서 그 소득이 이제 발생하기 시작한 정말 사회초년생들도 이 집을 구매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. 나머지 집값 90%는 25년에 거쳐 갚으면 된다. 사용자와 근로자가 같이 부담하는 일종의 연금에서 저리로 대출받는다.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이유는 무엇일까? 1965년 말레이시아에서 독립했을 때 싱가포르의 주거 환경은 비참했다. 초대 총리인 리 쿠안 유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건국 이념으로 삼고 공공주택을 건설하기 시작했다. 자신의 집을 가지는 게 사회 안정의 기본이라는 생각 때문이었다. 이 HDB 아파트는 명목상으론 99년 동안 임대하는 것이지만 5년만 살고 나면 자유롭게 판매도 가능하다. 대개 분양받을 때보다 20%가량 집값이 오르는데 중요한 건 이 인상분을 모든 국민들이 골고루 나눠 가질 수 있다는 점이다. 대부분의 싱가포르 국민이 이 HDB를 소유하고 있고 그 80%의 이상 사람들이 한 번 정도는 이렇게 인플레이션을 자기가 이렇게 그 자산으로 축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효과를 공유한다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. 내 집 마련 고민이 없는 나라 싱가포르. 아이 셋을 키우는 동갑내기 부부는 HDB 아파트 덕분에 여유로운 생활이 가능하다. 아파트 값도 1억 원 넘게 상승했다. 부부는 이런 공공주택 제도가 꼭 필요하다고 말한다. So for the like the generations, the next generations, they're able to afford it. If not by that time, they're not even able to afford a single small little house.